아님 밤중에 홍두깨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황당한 이유로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소를 끌고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소가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운전자, 달리던 트럭 밑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트럭이 재빨리 정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극적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멀쩡히 길 가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만약 트럭 바퀴가 충돌하거나 깔렸다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이만한 것도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주목. 자, 평소에 뉴스만 잘 확인하셔도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뉴스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별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활용하면 돈 좀 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만 그치고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천하신 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뉴스 영상을 보고 달달한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지하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 최저가 근처라고 소개해드린 13,000원 초반대에서 모아가라 말씀드린 동국제약이 5달 사이에 50%가량 상승했는데 이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상당한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돈 좀 만질 줄 아시는 분들은 이슈 이꼴 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010-8121-9478 이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떡상 예정, 제약 테마주 무료로 소개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